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좀 특이하게 생긴 물고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살색에 색깔이 이상한 물고기 있죠? 자세히 보면은 일반 물고기와 다른 점이 보이는데, 얘네가 멕시코 동굴에 서식하는 블라인드 케이브핏이에요. 보면은 눈이 없죠? 지금 잘 보시면 원래 있어야 될 눈이 없거든요. 이 물고기가 원래 눈이 있는 물고기인데, 이제 어두운 동굴 쪽으로 이제 흘러 들어가면서 동굴에는 빛이 없잖아요. 빛도 없고 이제 시야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다 보니까 거기서 자꾸 번식을 하면서 점차 이제 눈이 퇴화돼 가지고 이렇게 눈이 없는 물고기예요. 그래서 블라인드 케이브핏이라고 하는데 얘가 굉장히 특이한 점이 많아서 오늘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려고 지금 굳이 지금 사온 거예요. 제가 키우면서 번식도 하고 할 건데 겸사겸사 영상으로 과정 보여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이제부터 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얘가 지금 눈이 없잖아요. 근데 동굴에서 이제 빛이 없다 보니까 눈이 퇴화된 거는 그렇다 쳐도 동굴에는 이제 바닥에 뭐 돌도 있고 바위도 있을 거고 또 천적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먹이를 찾아야 될 수도 있고 눈을 대체할 만한 뭔가 다른 무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얘네 보면은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잘 헤엄치죠. 먹이도 잘 먹거든요. 제가 먹이 조금만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실지렁이라는 먹인데 굉장히 똥냄새 나는 먹이에요. 근데 지금 이걸 한번 줘볼게요. 이렇게 주면은 잘 찾아 먹거든요. 되게 잘 먹죠. 얘네가 이렇게 주변에 부딪히지도 않고 헤엄도 멀쩡히 칠수 있고 그리고 먹이를 잘 찾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얘네 몸 옆에 보면은 줄이 있거든요. 물고기 옆줄이라고 해서 얘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물고기에게 있는 그 기관인데 지금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지금 옆줄이 있거든요, 몸에. 거의 모든 물고기가 있어요. 옆줄이 있는데 이게 무슨 용도라면 그 옆줄이 자세히 보면은 비늘에 구멍이 뚫려 있거든요. 구멍이 뚫려 있는데 그 구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안에 이제 유모세포라고 해서 그 사람 귀 있잖아요. 청각을 담당하는 기관 쪽에 있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이제 잔뜩 나 있어요. 유모세포가 그 머리카락이나 수염처럼 생긴 털로 된 이제 세포거든요. 그래서 털처럼 생겼다 보니까 영어로는 이제 헤어셀이라고 불러요. 털처럼 생긴 이제 세포인데 그게 이제 사람의 이제 귀 역할을 하듯이 얘네도 그걸로 소리를 느끼고 그다음에 이제 감각도 느끼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온도를 느끼는 냉점이나 온점 이런 것까지는 없는데 이제 온도가 변화하면은 물에도 다른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변화를 감지해서 온도를 감지해요. 그래서 온도도 느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뭐 감각이 예민하다고 해서 바위나 이런 걸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얘네가 헤엄을 치다 보면 물 흐름도 생기고 소리도 생길 거 아니에요. 미세하게. 그럼 그게 반사돼서 사물에 이제 사물에 부딪혀서 반사가 되면은 그걸 받아들이고 주변 사물을 딱 인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헤엄을 칠때 딱히 뭐 무리가 없어요. 그 박쥐가 이제 박쥐가 어두운 동굴 속을 이제 무난하게 날아다닐 수 있는 거랑 거의 동일한 이유죠. 보통 에콜로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얘네가 그런 걸로 이렇게 무난하게 헤엄도 치고 먹이도 먹어요. 그리고 이 물고기가 재밌는 게 얘네가 동굴에 있으면 낮밤이 없을 거 아니에요. 늘 어두울 텐데 잠을 거의 아예 안 자다시피 이제 하거든요. 우선 알아두셔야 될게 얘네가 지상종이 있고 이제 동굴종이 있어요. 얘네가 이제 정식 학명으로는 아스티아누스 이제 멕시카누스라고 하는데 그두 종류가 소개가 되거든요. 그렇게 검색을 하면은 이제 지상종이라고 해서 그 눈이 있는 종이 있어요. 이거랑 똑같은데 무늬가 조금 더 있고 눈알이 있는 애가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하 이제 블라인드라고 해서 이렇게 눈이 없는 애들인데 아직도 학계에서 이제 좀 얘기가 많기는 한데 우선 같은 종으로 쳐요. 근데 아까 말한 지상종이 그 동굴에 흘러 들어가지 않은 종이고 얘는 동굴에 흘러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지상종은 10시간 정도 자야 되는데 얘네는 잠을 거의 안 자요. 그래서 대학원이나 이제 대학교에서 막 실험한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 이제 파장이나 이런 거를 이제 확인해 보면은 잠을 거의 안 자는데 잠을 안 자면은 뭐 몸에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재밌는 게 얘네가 잠을 안잘때 몸에 쌓이는 스트레스나 데미지나 뭐안 좋은 성 이제 안 좋은 이제 물질들이나 이런 게 거의 일절 없이 잠을 안 자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도 굉장히 연구 자료가 많이 있고, 그래서 특징이 잠을 안 자요. 원래 물고기들도 잠을 자거든요. 물고기들도 뭐 사람처럼 이렇게 누워서 코 자는 거는 아니고 이제 반수면 같은 상태로 천천히 헤엄치면서 자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해서 10시간 정도를 자는 건데 얘는 그게 없다는 거죠. 왜냐면 낮인지 밤인지를 인지해야 되는 그 빛이 없으니까. 근데 웃긴 게 얘네 낮밤은 알아요. 그 제가 가끔 물고기 번식 관련된 영상들 올리면은 그 비 올 때 번식한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지하에 있는 물고기들이나 뭐 건물에 있는 물고기들이 어떻게 비가 오는 걸 알죠? 라고 하시는데 얘네뿐만이 아니라 물고기들 몸에 옆줄이 있는데 그 옆줄로 기압 같은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거든요. 저 옆줄로 이제 수압 같은 것도 느끼고 기압 같은 것도 느끼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는지 낮인지 밤인지 물고기들이 빛이 없어도 대충은 알아요. 그래서 얘네 연구자료 보면은 그 지상종은 이제 밤에 번식을 하는데 얘네는 새벽에 번식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냥 얘네가 새벽이라는 그 시간을 인지를 하고 그때 번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얘네 동굴에서 산다고 하면은 아마 그 얘네 야생에서 뭐 먹고 사냐고 동굴에 먹이가 뭐가 있냐고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동굴은 이제 아무래도 좀 고여 있는 곳이잖아요. 고여 있거나 좀 가둬져 있는 곳인데 이제 원산지인 멕시코에 홍수 같은 게 이제 와가지고 비가 와서 이제 홍수가 이제 범람해서 먹이가 글로 이제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박쥐 같은 애들도 살잖아요. 박쥐 배설물 같은 것도 먹고 날벌레들 중에 이제 물에다가 이제 알을 낳는 애들도 많은데 벌레들이 굳이 거기 들어가서 이제 알을 낳으면은 이제 그 알에서 나온 이제 유충들을 먹고 자라기도 하고요. 얘네 보면은 이제 헤엄을 굉장히 열심히 치거든요. 원래 먹이가 부족하고 빛이 없는 이제 비슷한 환경이 심해에서는 그 거의 활동을 안 하면서 먹이를 기다리는 물고기들도 많은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그 옆줄로 사방에 먹이를 감지하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 보니까 먹이를 찾으러 다녀도 괜찮아요. 그래서 넓은 동굴을 막 계속 헤엄치면서 먹이를 찾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성이 좋은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얘네 재밌는 게 번식이 되게 쉽거든요. 그 연구 자료도 굉장히 많은 게 번식이 쉬워서 그래요. 얘네 갖다가 이제 진화에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한다 그러는데 아까 지상종이라는 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랑 똑같은데 이제 무늬가 있고 그 눈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같은 학명을 쓴다고 한 애가 있는데 걔네가 홍수 범람하면서 가끔씩 지상종이 동굴로 넘어가요. 넘어가면은 거기서 서로 또 번식도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번식하면 이제 어떤 경우냐에 따라가지고 이제 없던 눈이 생기기도 하고 있던 눈이 없어지기도 하고. 참고로 이 블라인드 케이브피쉬라는 애가 학명은 하나인데 어느 동굴에서 잡히냐에 따라서 이제 타입이 있어요. 이름이 따로 부여되어 있는데 그건 너무 복잡해서 그 얘기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제가 이거 번식도 하려고 가준 거거든요. 얘네가 되게 싸요. 되게 귀할 것 같은데 만 원도 안 해요. 보통 몇천 원대고 발견된 거는 1920년대인가? 그 정도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번식이 워낙 쉬워가지고 가격이 굉장히 싸요. 그러면서 연구소에서 이제 번식 같은 거 하면서 데이터도 많이 뽑고 있고 저도 얘네 번식하는 거 보여드리려고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암수도 되게 쉬운 게 예를 들어 여기 보이는 애는 그 배가 많이 안 나오고 배가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애는 순놈이에요. 근데 계속 배가 빵빵한 애가 있거든요. 이런 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있는 애 같은 경우에는 배가 빵빵해요. 이때부터 번식 사이즈라 알이 차면은 배에 알이 차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럼 암컷 한 마리에 수컷 두 마리 정도 넣으면은 쉽게 번식을 해요. 제가 번식하는 것도 보여드릴 건데 번식을 하면 재밌는 게 알이 나와서 이제 부화가 되면은 처음에는 눈알이 있어요. 처음부터 없는 게 아니라 처음엔 눈알이 있는데 자라면서 점점 퇴화 되는 거고 근데 아까 말한 지상종이라는 애랑 이제 번식을 시키면은 뭐 눈알이 이제 생기거나 아니면은 반쯤 생기거나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번식이 돼요. 이제 그런 걸 많이 연구한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 가지 재밌는 곡인데 연구할 내용도 많고 그리고 저도 소개할 만한 전문 지식이 굉장히 많은 종인데 한 영상에서는 다 소개하기 힘드니까 얘네 번식하면서 치어 자라는 거 보여드리면서 그리고 몇 가지 실험하면서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가 지금 집에서 키우는 거예요. 지금 이게 제가 고기 키우는 부화실이 아니라 집에서 그냥 번식하면서 여러분들 보여드리는 거 찍으려고 마음먹고 가져온 거니까요. 앞으로 올라올 영상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아무튼 후딱 번식해가지고 아마 10일도 안 걸릴 거예요. 번식하는데 후딱 번식해가지고 또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 이 블라인드 케이브피쉬에 대한 영상이었고요. 앞으로도 특이하고 재밌는 물고기들 여러분들 물고기에 대한 흥미가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재밌는 정보 얻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찍어가지고 올릴 테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